대구의 한 전통시장 부근. 차량 한 대가 불법 주차된 탓에 소화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혹시나 불이 난다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면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불법이잖아. 벌금 배달도 되는 거 알아. 좀 말린다. 금방 제가 금방 한 개 사가 도망가는 길은 어쩔 수 없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. 적색 노면 표시는 소화전 같은 소방시설 반경 5m에 그어져 있습니다. 지난 2017년 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이후 추진됐습니다. 소화전은 화재가 났을 때 소방 차량이 신속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곳에 차를 주차를 하거나 잠시라도 정차를 하게 되면 긴급상황 발생 시에 저희 소방차들이 소방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.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는 2배가 부과됩니다. 적색 노면 표시가 된 곳에 주정차된 차량은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의 경우 8만 원,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지난해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각 구군청과 함께 서구 52곳을 비롯해 모두 227곳에 적색 노면 표시 설치를 마쳤습니다.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안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 등 모두 1,800여 곳에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. TV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.